잘 익었네요. 오, 냄새 너무 좋아. 천마 냄새랑 같이 섞이니까 아주 그냥. 와, 잘 익었어. 어, 목이 좋은 냄새가 나요. 예. 우와. 원장님 먹을 복도 많으시죠? 뭐예요? 예, 네, 어머니 지금 수술하셔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아, 네. 몸보신이요. 몸보신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아. 천마 수육을. 예. 아, 천마 수육. 예. 고기도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이 천마 여기. 아, 이게 천마군요. 야, 제가 칼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아, 맨날 자기 좋아한다는 얘기만 해요, 원장님은. 어, 너무 부드러워요. 아, 잘 익었습니다. 어, 예. 와, 예. 너무 잘 익었어요. 예. 일단 비주얼도 완벽합니다. 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죠? 예. 아주 감동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가요? 어머니, 네. 보세요. 짠! 짜잔! 아, 언제 이런 거 했어요? 언제 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남편의 요리.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네요. 천마 수육! 이야! 너무 좋아요. 일단 어머니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먹음직스럽게 완성한 요리. 제일 먼저 아내 입에 넣어주는데요. 애틋한 마음이 담겨있어 더 맛있겠어요. 우와! 저희도 막 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이 네. 먹어볼까요? 야, 맛을 좀 볼까요? 드셔보세요. 예, 네. 몸에 좋은 천마 한 조각에 수육 한 점. 부부가 직접 구워 쓴다는 담백한 소금까지 얹어주니 이게 바로 천마 삼합입니다. 수육하고 천마가 너무 조화가 잘 이루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네. 남편이 다려준 우슬 식혜까지 곁들이니 부러울 게 없겠어요. 이제 식구 가서 수술 잘 받고 완벽하게 나아가지고 이제 산이고 덜이고 가고 싶은 데 다 쫓아다닐 수 있게 그룹만 나아주시면은 그거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두 분 수술 잘 돼서 네. 지금 그리고 영원히 행복 가득하시길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하시죠. 자, 네. 자, 자, 우리 아버님 이제 우한 그 나쁜 일 다 끝내고 네. 앞으로 지금 그리고 영원히 네. 꽃길만 걸어요. 꽃길을 걸을 자격이 충분한 두 분. 남은 인생 더욱 건강하게 즐기며 보내셔야죠.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경자 씨. 과연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유, 오셨어요? 네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자, 앉으셔요. 네. 그 아프신 이유가 검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딱 나왔어요. 신경 지나가는 통로예요. 뭐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디스크가 탈출된 거예요. 디스크가 탈출되니까 요 뒤에 신경이 딱 걸렸죠. 신경에서 딱 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신경이 분포하는 곳이 아프다고 느끼세요. 엉덩이하고 다리 옆이에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요 뒤로 쏙 들어가서 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치료 잘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네. 네. 4, 5번의 신경이 발목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목을 들어 올리거나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데 관여하는 신경이 되겠는데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발목하고 발가락에 힘이 빠져 있어요.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두 발을 동시에 들었을 때 왼쪽 발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비대 포대도 20kg가 넘는데 키가 작으시단 말이죠. 그 위에 있는 거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자세를 봤을 때에도 건강원에 높이 있는 것들 뛰어오르면서 기구들 조작하시고 다 어머님한테는 무리예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마비까지 동반되어 있는 지금 대단히 심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 건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상황이란 진단을 받고 나니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경자 씨가 받을 수술은 척추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국소 절개로 미세 내시경을 삽입해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